전 KBS 공정노조 위원장이셨던 성창경 위원장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창경 네 위원장입니다. 네, 전 KBS 노조 위원장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에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모두가 쉬고 있는 이 시간에 저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우리가 부정선거 규탄을 아무리 해도 국민이 꼼짝하지 않는 이 상황,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저들이 잠자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2년 전 오늘이 바로 지방선거 날이었습니다. 6월 13일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오는 이후에 우리 사회 곳곳에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보수단체, 애국단체, 우파 국민들을 마구잡이 감옥에 집어넣고 치러졌던 그 선거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같은 부정행위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 전날에 더 싱가포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이른바 미국과 북한 정상회담이 바로 하루 전에 있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손을 잡았다. 미국과 북한이 껴안았다. 이제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가 왔다고 저들은 선전했습니다. 바로 종일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지금 2년이 지난 오늘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비핵화 빗자도 꺼내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더 강화된 핵무기를 선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2년 전 저 싱가포르의 회담은 국제적인 대사기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사기극을 준비하고 중재한 자가 누군지 아시죠? 바로 저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이 김정은과 함께 국제무대에서 비핵화하겠다고 구체적으로 거짓말하고 사기를 하는 동안에 바로 하루 전날 선거를 통해서 지방선거에 압승을 했던 것입니다. 그 회담을 했던 김정은과 문재인이가 먹었던 저 평양의 옥류관 식당에서 냉면을 장만했던 주방장이 말하기를 국수를 목구멍에 쳐먹을 때는 마치 온 세상을 줄 것 같이 요술을 부르더니 내려가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문재인에게 국수를 쳐먹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충전이 안 되는 김여정 북한의 모든 매체를 동원해서 지금 북한으로 내보내고 있는 이 삐라 전단지 때문에 저 탈북자들이 죽었더라고. 그래서 탈북자를 찢어 죽이자고 대대적인 공중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마치 김여정의 지시를 받은 양 대한민국의 통일부는 박상학 대표를 포함해서 탈북자 단체들에게 해산 명령을 내리고 그들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입니까? 아니면 북한 김정은의 지시를 받는 남쪽 정부입니까? 이렇게 국제적으로는 평화 쇼를 벌이고 국내적으로는 선거를 조작해서 영구 집권을 하겠다는 세력이 바로 저 문재인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정선거의 정도가 차고 넘치는데도 왜 어찌하여 부정선거가 없다고 합니까? 여러분, 네, 공기 안 여기에 공기가 아무도 없는 곳에다 충전된 공기 사람이 나타났으면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물건이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도둑이 나타났으면 도둑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정거가 없다고 했는데 부정선거가 없다고 말했는데 그러나 부정선거 정거가 차고 넘치는 것 드러났으니 부정선거가 있는 겁니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번에 이러다 꼭
꺼졌는데. 이 언론을 장악한 문재인 정권은 언론을 이용해서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예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누가 대신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야당이라고 하는 자, 이 야당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부정선거가 없다고 굳이 목청을 놓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면 자기들이 받은 배치를 따야 하기 때문입니까? 국회의원 배치가 뜨나고 해야 되겠네. 부정선거를 인정하고 그대로 묵과해두면 대한민국이 독재로 무너진다는 걸 왜 모릅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부정선거의 딱까지 물정들은 차고 넘칩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간대학교의 월터 니베인 교수, 박영하 교수, 그리고 박성현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교수들이 이건 하나님이 신이 손으로 만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4.15 선거결과는 도저히 나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영하 교수는 종전 3000개를 위에 올렸을 때 하늘 땅에 떨어졌을 때 똑같은 면이 나타나는 확률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월터입니다. 전시간 대학교 교수는 적어도 27군데에서 대한민국의 선거 결과가 뒤바뀌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7,000명이 비닐 장갑을 끼고 들어갔는데 투표한 사람은 18,000명이 된다니까. 여러분, 이거 인정할 수 있습니까? 도움이 되겠지, 이게. 투표 용지가 신권처럼 빳빳하게 나온 걸 보고 여러분, 어떻게 투표 용지를 다른 사람이 보라고 이렇게 접지도 않고 수직으로 빳빳하게 넣은 경우가 있겠습니까?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부정선거가 차고 넘치는데 왜? 아니, 지금 이게 앞에 가를 테니까. 국민 여러분들은 이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주권,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여러분이 지키지 않으면 저 좌파 세력들이 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앞으로 영원히 집권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초등학교 학생들도 선거를 통해서 반등을 알았어요. 제가 알아서 알았다고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알아서 할게요. 분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가만히 참고 기다리시겠습니까? 60년 전 3월 15일 부정선거가 알려진 날 이후에 많은 학생들이 나와서 시위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흐름을 짜고 어깨동무를 하고 밤새 주야로 낮에 달아져서 저 파출소와 관공서를 섭렵했던 사실들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선거는 우리의 영혼이요, 우리의 주체성이요, 우리의 민주주의의 핵이 아닙니까? 이걸 도둑맞았는데 어째요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간절히 호소합니다. 부정선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깃털의 문제입니다. 우리 후세대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죽고 사는 나의 문제입니다. 제발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청년 여러분, 회사원 여러분, 학생 여러분, 주부 여러분, 그냥 이렇게 군인 여러분, 이렇게 누가 하고 있냐고. 공무원 여러분, 저기 판사, 검사 여러분, 그리고 기자, PD, 언론인 여러분, 여러분의 주권을 함께 지켜주십시오. 이건 우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초동에 일어난 작은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두의 문제 아닙니까? 또 하나 더. 어찌하여 이 모임이 서초동 여기 저기 저곳에 나눠져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까? 이게 안 여러분, 된다니까는 더 힘들게 이 부정선거 하나에 무대를 보지 못하고 이 부정선거 하나에 여론을 함께하지 못한다면 이걸 어떻게 저 무지막지한 문재인 지금 이거 만지지 저거 만지지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지금 개판이라니까. 제발 호소합니다. 부탁합니다.
학생들은 우리를 보고 졸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정선거라는 엄청난 주제를 가지고도 우파끼리 나눠져가지고 있다 없다 있다는 사람들끼리 모아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아마 저 후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저 문재인 정권이 우리를 얼마나 조롱하려 했습니까? 이제 여러분 뭉칩시다. 하나가 됩시다. 싸웁시다. 저 문재인과 반드시 싸워 이깁시다. 문재인은 제껏 퇴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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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파 국민들이여 하나로 뭉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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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